이틀 연속 사직구장이 뜨거웠습니다.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직구장 거의 팬들이 가득 차서 함성을 질렀고 또 이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롯데 자이언츠가 팬들에게 값진 선물을 안기게 됐는데요. 일단 4회 말 롯데가 선취점을 냈는데 이 점수가 오늘 득점의 전부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반저가 선발이라고 봤을 때 초반에 그 2득점을 했는데요. 상당히 컸고 반저가 그 호투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. 2득점이 결국은 쭉 가면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. 자, 4회입니다. 이제 황성빈 선수가 유격수 거의 큰 바운드를 했는데 이거를 또 열심히 전력 질주해가지고 이걸 또 내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황성빈 선수의 매력이거든요. 빠른 발을 잘 활용을 했고 여기서 또 이대호 선수가 좌익 선상으로 가는 또 주자를 3루까지 가는 뭐 2루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. 또 1, 3루를 또 만들어냈고요. 그리고 이제 전준우 선수가 2루수 땅볼인데 이걸 뭐 박진우 선수가 잘 잡았습니다만은 또 1득점을 할 수가 있었고요.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동희 선수가 우측 펜스를 직접을 맞히는 큼지막한 2루타를 쳐주면서 이게 전준우 선수를 불러들이는 이게 이제 2득점이 됐고 이 2득점으로 인해 가지고 반지 선수가 상당히 또 힘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. 예, 그리고 뭐 한동희 선수가 또 해결사 역할을 또 해줬고 그러면서 이 2득점으로 오늘 승리를 결국은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최근에 또 황성빈 선수가 빠른 발을 이용해서 이 내야 안타 부분 리그 1위 또 최근 두 경기 연속 결승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 롯데 자이언츠 공격의 천병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